경각, 숭배, 수비, 회전. 배율이 타격, 피해를 10 줍니다. 보존될 때마다 피해량이 5만큼 증가합니다. 최다 체력이 12 증가합니다. 회타가 구린 이유는 와처가 한두 턴만에 몹을 죽이기 때문이죠. 과도 잘 깎아주길 바라십시오, 휴먼. 과도자. 과즙. 개인기 절대 못 쓰지. 벌써 50? 75 7만 5천까지 올라왔다. 71 안녕하세요. 관절 부수기. 후회. 바로 앞에 상점인데. 계산 잘못할 뻔했다. 회전 기도. 와 좋다. 평가 넣으면 템포가 너무 떨어지려나? 붕대 감기 넣을만한 것 같다. 시가본 미션맨에게 한 번에 다다간 최대 미션금은 약 20만원이다.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약 20만원.
예술단 128댐 나오고 있구만. 128 일단 갱신. 휘갈김 교훈. 휘갈김 빠따지. 낙업? 저열? 저열이 낫겠지. 나작집 고요함 급소. 마음의 옷에 언제 먹냐? 제거가 좀 급한 것 같으니까 제거를 빨리 보고. 부복. 부복은 지금 드로우 없으니까 애매하죠. 아 근데 그냥 사방어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3코덱이기도 하고. 얼알. 증신수양 어디갔냐?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다수.. 아 뭔.. 뭐임? 뭐임? 추월.. 성급하면 못쓰잖아. 처음 교체했을 때 마요였는데 까비. 정신수양 이런 게 필요하지. 마음의 옷에 뒀다. 내평 마요. 내평이 더 급한가? 내평이 지금 조금 더 급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요 없으면 지금 수비가 안 되잖아. 아, 내평 지금 괜찮은데. 내평을 넣어야 되나? 마요를 넣어야 되나? 변수판수님 어서오세요. 역시 마음의 옷에 성능 확실하구만. 망고 육체수양 손절. 육체수양 말고 이제 정신수양 차례지. 아, 약화.
그렇게 해놓으세요. 아, 괜찮아. 다마루, 지금은 다마루도 괜찮네. 75,000이라니 아까 128,000으로 갱신했습니다. 작은 상자. 작상 볼일 없겠지. 일막 보스 잡을 때 또르롱 또르롱. 그런 귀찮은 짓을. 스킬 주워갈 거 없죠. 평가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학습 보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습. 펜촉 안 나오나? 펜촉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또 바꾼. 무예를 잃습니다. 포션 벨트. 포션 주니까 포션 벨트 주네. 오배단 것들이 들어줄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미갈김. 오케이. 땡큐. 빠세.
이거 맞고 들어. 아니다. 다음 턴엔 관절 부수기랑 같이 180. 약해. 때려 바로. 바로. 손복. 다음 선에 때린다. 225. 오케이. 225. 이갈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그래도 노상목이 나은가? 아니면 껌별 먹고 팬총 노려봐야 되나? 촉촉 팬촉. 지금 클리어가 중요한 게 아님. 중요한 건 미션임. 블리츠도 안 가도 되지 않나? 지금 중요한 건 엘리트 빡빡이 만나는 거임. 여기 엘리트 네 마리 있으니까 왼쪽 길로 가자. 블리트 체력 머머리? 그보다 엘리트 네 마리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과도자도 만날 수 있고. 블리트에서 체력 뱀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심장은 킥해봐야 200뱀밖에 안 들어가니까 심장은 논외고 창방은 체력이 200이 안 되고. 블리스를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체력 깍박이 그런 게 나오겠어? 상점 가서 유물 찾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엘리트 네 마리를 가자. 과도자는 다섯 턴이라 안 되고 역시 여섯 턴. 믿을 건 머리밖에 없지. 방어력도 지금 더 올릴 수 있어야. 공격을 버티고. 무료 공격 파워가 없어졌어.
이렇게 보니까 회오리 타격이 되게 느리네. 겁나 느려. 사색. 사색은 지금 쓸 일 없죠. 대기 얇아가지고. 순수? 순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울 게 있나? 안녕하세요. 뭐 없으면 상태 이상이라도 지우지. 300. 비갈김 둘 다 왜 맨 밑에 있냐? 순수각도 안 나왔나? 아, 네, 그냥 죽여 그냥.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엘리트가 나온다. 아이, 내 관절 부수게. 관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학습 줄까? 어? 50 대기 중. 3,000원씩 깎이는 모래시계. 드디어 아이언클레드로 20승천 시옥지지 시옷했습니다. 시옥지옥 시옥지옥. 어째서 사일이랑 티보다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처 등반만 남았는데 주얼마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이, 보통의 시청자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도 디펙트보다 센. 감사합니다. 157. 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학습 날라간 게 이게 아깝네. 한 턴만 더 맞을까? 아니, 나 이번 턴에 휘갈김 쓰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번 턴에 간다.
잠깐만, 이번 턴에 부복까지 뽑아야 되네. 뭐 부복 정도는 뽑을 수 있지. 324. 좀 아쉽구만. 아니, 부복 뽑으려고 돌렸는데. 부복 뽑았으면은 경각 6세 수양 부복 숭배로 되는데 아깝네. 342. 이게 아마 최대지 싶은데. 이거보다 더 나오려면 이제 보스 노려봐야 되는데. 보스 가기 전에 어떻게 좀. 아, 회전. 휘갈김 3장이나 있네. 휘갈김 왜 이렇게 많냐. 엘리트 4마리니까. 머머리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음. 아, 잠깐만. 열쇠를 왜 먹어? 심장 안 가잖아. 심장 허접수액 목숨 건졌네. 아, 병풀 장난해. 씨. 어떻게 앞에 잡혔네, 근데. 예, 끝나고 넣자. 버그 걸릴 것 같아. 이걸 못 막네. 방어도 더 올려야 되는데. 아까 324였나요? 데미지가? 그러면은 달팽이밖에 없네. 더 높이 때릴 수 있는 게. 노누랑 까마귀는 342보다 체력이 낮으니까. 아니면 앞에 가다가 거인의 머리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고. 세컨드 찬스. 아, 병에 안 넣었다. 에반다. 휘갈김은 남겨놔야지. 그래야 둔화 스택 써지. 이번에 도박꾼의 물약 없는 거 아쉽네. 약화 걸려있으니까 이번 턴은 일단 아니야.
2번 턴인가?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 지금 페어리 타격이 76이면 34이야 34이면 이제 강림하면은 강림하면 몇이지? 114? 114니까 분화 10개면 228이지 거기에 취약 걸려있으니까 갱신된다 그러면 돌리겠습니다 네 또 지워 경각 남겨놓을까? 드로가 7장이잖아 그러면은 경각은 남겨놔도 되겠네 아니지 이거 파자면 8장이지 수비 이런거 지우는게 나은데 경각도 소멸시킬까? 근데 경각 육체 수양으로 스택 두개 더 쌓을 수 있는데 무에는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 근데 무에 써도 될 것 같긴 하죠 일단 경각 남겨놓을란다 강림하고 순수 떴네 심호흡으로 할까? 좋았어 스택 쭉쭉 오르고 그래서 경각 써야 되지. 육체 수양. 부복. 숭배 회전 수비 회타. 아니다. 포션 하나 더 빠름. 경각? 숭배 수비 회전 436 허미 436보다 더 높을 순 없다 달팽이가 480이긴 한데 436이면 이미 만렙인 것 같다 달팽이 상대로 그렇게 버티지도 못할 거고 저기 아깝네 이거 인마가 한 만원 가까이 날렸다 달팽이가 갱신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안 된다고 봐야겠죠. 한 대도 안 때리고 존 버려야 되는데 그만한 그만큼 방어도를 쌓을 수가 없어 근데 별개로 대기 세네요 휘갈김 3개라서
템포 장난 아닌데. 제 미션 역사상 처음으로 예상 금액을 넘기셨군요. 다음엔 최대 금액을 노려보자. 와, 노려보자. 두근두근. 검정 꽃게. 과도자는 6턴이라 힘들 거예요. 6턴 동안 페어리 타격 쏴봤자 30이니까. 아니지, 첫 턴에 안 쌓이니까 5턴이지. 그러면은 38이잖아. 38 곱하기 3하고 1.5 해봤자. 역시 빡빡이가 최대지. 프리즘 한계 돌파해야 999 가능하지. 프리즘 한계 돌파로 힘 999 찍고 그 정도 해야 가능. 40 예상하셨다고요? 아, 40만원 47인줄. 그러면 예상에서 한 예상에서 크게 안 벗어났네. 아닌가, 많이 벗어났나? 많이 벗어났네. 술뱅 으아, 이 미친. 이게 게임이냐. 번외 편으로 심장 가볼까? 치트로 열쇠 먹고. 달팽이는 어찌 잡냐 근데. 아까 몇 땜이었지? 최대가 436이요. 넘을 순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잡을 순 있을까? 달팽이 졸라 세네. 페어리 타격이 너무 약해. 거지 같은 달팽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잡는 걸로. 아니 이럴 수가. 강림을 못했어? 계산 잘못했네. 관절 부수기도 안 나왔어. 하여간 달팽이 이거. 하여간 달팽이. 미션이랑 별개로 이런 덱 구성이 나쁘진 않네. 물론 휘갈김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지만. 미친 싸기 카드 휘갈김. 전문성의 눈물. 휘갈기 원래 이상한 카드였는데. 드로우 불가 주는 카드였던가? 원래 카드가 뭐였지?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아이고 아이언 클레드님.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43만 6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보너스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VAT 별도. 와 감사합니다. 월급이다 월급. 아이 감사합니다. 흠이 고맙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아 감사합니다. 436보다 높은 딜이 나올 수가 없음. 심장 천하무적이고 상방은 체력이 낮고. 잡을 수 있나 근데? 잡네. 아 근데 별개로 회오리 타격 왜 이렇게 구리? 구려. 저게 돌려차기였다면. 아니 월급은 시청자님이 주셨지. 배우리 타격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돌려차기는 45만원 안 준다고. 돈카드는 돈이 된다.
폐업장치. 위장 크림. 이거 병유정 사진. 민포도 사진. 포션 가차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심장을 잡을 생각은 힘 포션이 필요 없겠지. 근데 또 힘 포션 나오네. 닷 음양성. 역시 회오리 타격. 방패 체력이 더 높은 게 모순인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죠? 헌신 지배가 나은가? 이러면 숭배 강화하는 거 싶네. 위장 크림 쐈으면 여기서 수술을 가져오고 비갈김을 쓰고 좋았어. 아닌가? 별로 안 좋아. 요정 싸우기를 잘했네.
아, 나타는 못 막는데. 아니, 연탄은 못 막는다. 고하. 졌지만 이겼다. 난 이겼어. 아, 내가 승리자다. 와, 이겼다. 돈. 우승. 감사합니다.